역설적으로 저는 공통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질문이 좋으려면 모든 질문이 달라야 해요. 책마다 지문이 있다. 이렇게 썼거든요. 과연 어떤 점이 다른 책과 다른 중요한 부분일까?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책 동아리 그 모임 운영에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약간 책이 얼마나 프레시한가? 뭐 이런 느낌인가요? 그렇죠. 다른 책과 뭐가 다른가? 그렇게 모든 질문과 모든 활동이 다르면 아이들한테는 항상 신선한 활동이 되거든요. 이해를 검증하는 식의 질문만 계속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아이들이 이걸 읽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야 돼요. 그래야 좋은 질문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게 어른의 입장에서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할수 있는 거예요.